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신 땅이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받습니다. 라합 같은 기생이나 또 매국노라 불렸던 삭개오, 또 마태, 또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의 사람 같은 이방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다면 아마 우리보다도 몇 배는 더 잘 믿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양은 냄비같이 팔팔 끓다가 식어버리고 색깔이 믿음의 색깔이 변색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신앙생활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성지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추수감사지나 이렇게 절기 행사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매일같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일을 하여서 그 버튼 누르지 않도록 매 층마다 이렇게 쓰게 만들어 놓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서 가려서 먹죠. 할아버지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를 거쳐서 아들, 또 아들의 아들까지 손자까지 이어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런 민족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잘 나갔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아마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태어나면서도 다 지켜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예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또 구원 받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교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무지에서 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무지한 결론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겸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구해 오셨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세우지 않으셨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물질로 부를 채우거나 누리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구성들을 보십시오. 뭐 그 중에는 탁월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제자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평범하다 못해서 가난하거나 또 못 배웠거나 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셨죠?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겸손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말씀하고 겸손을 귀히 여기고 그 겸손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겸손하여야 됨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항목에서는 그러나 겸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극찬하지 않죠. 겸손을 가치 없는 것이고 노예의 근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겸손을 그렇게 높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를 보십시오.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나르고 층을 두는지, 신분을 나누어서 천민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른이어도 그가 천민 출신이라면 어린애 앞에서, 어린아이 앞에서 비켜서야 했습니다. 또 여성은 참 무시의 대상이었죠. 지금같이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이 없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대충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이 여기죠.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슬람이나 또 힌두교에 속한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슬람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인권이 없습니다. 여성은 인권이 없죠. 얼굴이나 몸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다 가려야 됩니다. 배우는 것도 제한됩니다. 힌두교의 인도에서는 여러분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여성에게 못 쓸 짓을 하고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교만이죠. 그들에게는 교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무시하고 낮추어 보는 교만이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뽐내지 않는다 했죠. 내가 제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나는 힌두교인이다, 나는 이슬람입니다라는 것을 옷이나 모든 모양에서 드러냅니다. 또 동남아 쪽의 불교도들도 보면은, 승려들도 보면은 누런 옷에다가 이렇게 삭발을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들이 로만 칼날에서 내가 신부인 것을, 천주교 사제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밋밋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는 거의 뭐 표지가 없죠. 뭐 교패를 붙이는 것 정도나 식사 때 식사 기도하는 것 정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 중에서 그 근본을 보면 내가 최고다,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생명입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나의 공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들과 창녀들이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들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었죠. 이들에게는 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요 타다 남은 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춤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그냥 저절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라합처럼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유대 땅을 비껴가서 로마로 건너가고 영국으로, 그다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땅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 이방민족이 우리가 탁월해서 뛰어나서가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겸허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겸손하면 그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겨버리죠. 다 떠나버립니다. 압살롬처럼 그 잘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빼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는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인데 들어가는 문은 참 힘듭니다.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들어가도 머리를 숙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한참 허리를 숙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죠.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지도자이든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세상 나라의 궁장의 문은 크고 의리하리합니다. 화려하죠. 번쩍번쩍합니다. 뭐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의 정문을 보십시오. 정말 의리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가 최고라는 것을 가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겸손한 자가 들어가죠. 겸손한 자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베이스는 다 겸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 겸손 모두 아닙니까? 겸손의 은혜를 받고 낮은 마음으로 불러야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또 겸손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실 교만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함에서 옵니다. 그 교만이 자신과 또 가족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까지 이렇게 망칩니다. 역사학자 리처드 오버리는 그의 책 독재자들에서 히틀러와 스탈린 두 사람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먼저 히틀러는 자신을 독일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다고 평했습니다. 1937년 11월에 당원대회에서 히틀러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수백만 명 중에서 나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우리 시대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운명입니다. 자신이 독일의 구세주라는 것이죠. 또 이와 또 비슷하게 스탈린은 스탈린을 평하기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위장의 기제다라고 평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탈린에게서 비어있는 정신세계를 보지만은 그 스탈린을 내적으로 정보에 밝았고 신중하고 빈틈이 없는 조직된 지성이었다라고 평했습니다. 스탈린은 그 당시에 장서가 4만 권 있었다고 하고요. 엄청난 독서광이었고 비판적으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베리아 유형을 갈 때에도 마키아벨리의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히틀러와 스탈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망하고 안 되고 잘못되었는지 불행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 모두는 대단한 사람이고 책도 많이 읽고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였죠. 엄청난 교만 속에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그 교만으로 자신의 그 혁명을 지켜내려고 했고 히틀러는 교만으로 독일 민족을 세계의 민족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종교적 교만권도 한 나라를 어렵게 힘들게 하고 또 안 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터키에서 사역하시다가 별세하셨던 노남도 선교사님 쓴 이스라엘이 관계된 책들이나 또 우리 교회 지금 현지 선교사님을 사역하시는 공일주 선교사님 쓰신 이스라엘의 책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이슬람이 교만으로 많이 포장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이 아니어도 이렇게 공개되어진 이스라엘 세계를 여러분 잘 보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자아이들에게 배움도 주지 않고 운전면허도 따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러한 이슬람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고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나라가 지상의 낙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도 그렇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쓴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얇은 책에서 보면은 1900년도에 그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그 인권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당시 남편들은 3일에 한 번씩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당연시 되었고요. 또 식사를 할 때도 여성들은 같이 겸상 함께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타국에서는 자신들의 이슬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서 종교를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종교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죠. 모두 다 귀하고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처럼 세리들이나 창녀들처럼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해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도 겸손해야 되고, 봉사를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기쁨도 감사함에서 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 겸손한 자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가 순종합니다. 겸손한 자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겸손하게 들어가는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퇴근할 때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들어갈 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퇴근할 때 겸손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중직자요 목회자랄지라도 겸손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심청이처럼 선하고 착하고 신실하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함께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믿음이 좋고 또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먼저 재물을 주시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부지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십니다. 명예롭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하반절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겸손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그 배경에는 대부분 다 교만 때문입니다. 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망하고 안 되는 것, 그 근본을 들어가면은 다 교만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교만하면 끊어집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으로 해서 망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교만으로 해서 나라가 다 쇠하고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창세기의 바벨탑과 같습니다. 고대 문명의 멸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고 누려도 교만하면 그 받은 바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그가 버림받은 그런 왕이 되죠. 교만하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겸손해야 친구가 있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다 떠나갑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국가가 다 망하죠. 우리나라 주변의 국가들 가운데도 교만한 나라들은 그렇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은 늘 음식이 맛있습니다. 물론 식사 전에 오랫동안 말씀을 주셔서 기다림의 배고픔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늘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식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도 이 집 음식이 최고다, 제일 맛있다라고 한 번도 칭찬 안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집이 맛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가리지 않고 모든 식사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함께 먹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죠. 겸손해야 음식도 맛이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반찬이랄지라도 겸손할 때 맛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겸손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 감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절기 때마다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절에도 예배를 열어주셨고 창립기념주일에도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10%는 20%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겸손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